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네. IK 멀티미디어에서 제작되는 앰플리튜브 X타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라이브 다뤘고요. 네. 위상계 다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딜레이입니다. 드디어. 그리고 문제죠. 사실 아 그리고 여러분 방송에 잠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너무 추워서 제가 지금 손난로를 녹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머니에 괜히 손 넣는 게 아니니까 약간 보시는데 불편해, 네.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일러를 떼도 네네. 난방을 돌려도 네. 춥습니다. 지금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 여러분 그 저기 영하 17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손을 녹여도 손이 얼어있어서 지금 요 시리즈 4편 동안 지금 되게 힘들어진 네. 상황인데 일단은 뭐 그렇고요. 지금 요 씬이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멀티 딜레이 리버브 이쪽 계열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이미 귀가 너무 높아지실 대로 높아졌고 특정 브랜드에서 사운드를 좋게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하드웨어가 주는 그 또 편안함이 없다면 내가 쓰는데 이거 약간 불편한데 아쉬운데 하면 또 실질적으로 그 시장을 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또 가격 경쟁도 좀 굉장히 좀 피터지게 일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지금 꽤 유명한 브랜드들은 사실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뭐 부품 수급도 어렵고 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악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나쁘지는 않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들어있는 숫자 생각하면은 사운드만 좋다면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으나 과연 이 친구가 주는 이 사운드 퀄리티 오늘은 사운드 퀄리티만 네, 볼게요. 저희도 좀 냉철하게 한번. 네. 그 대신에 이제 사운드 퀄리티가 좋다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 뒤로는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편의성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저희가 추후에. 네. 한번 좀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운드만 일단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이 모든 앰플리튜브 X기어 시리즈는 뛰어난 저노이즈의 24비트 192kHz 컨버터를 통한 동급 최강의 사운드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X타임은 빈티지한 테이프 에코 사운드부터 아날로그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와 같은 스탠다드한 딜레이를 탑재하고 있으며 핑퐁, 패턴, 듀얼, 리버스, 스웰, 덕, 피치, 슬랩백 딜레이 등 모든 딜레이 사운드를 하나의 페달에 담아냈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은총 씨 연주를 통해 X타임의 다양한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네네. 이 X5나 X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었어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시는 안 돼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느낌을 좀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명칭만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빈티지 테이프입니다. 네. 괜찮네요. 네, 일단 좋습니다. 피드백을 조금 줄여볼게요. 네. 높은 해상도에 멋진 딜레이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고요. 다음은 모드 테이프입니다. 지금까지 약간 감성으로 네. 갔다면 아날로그나 디지털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입니다. 여기서 네. 이제 판가름 나겠죠?
좋습니다. 힘이, 오, 힘이 장난인데요. 디지털 딜레이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저는 이 지금까지 사운드를 들으면서 무엇보다 좋은 게 뭐냐면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 이 딜레이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 가서 특이한 딜레이들을 들어볼 텐데 이 확 가는 딜레이들 많이 나왔잖아요. 진짜로 이 연주자들 홀려버리는 딜레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장 필요한 딜레이들만 모아놓았던 이런 제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누가 써도 맞습니다. 이 손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부터는 조금 특이한 걸로. 저는 네. 슬랩백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슬랩백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템포를 네. 여기서 피드백도 좀 더 주고 뭐 가보죠. 좋습니다. 다음은 저는 궁금한 게 다 궁금한 게 있죠 지금. 피치. 네. 자, 다음에 스웰. 좋습니다. 훌륭하네요, 진짜. 제가 애정하는 듀얼. 네. 저는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어떤 연주자가 써도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건 분명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X기어 시리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펙터를 입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 정도는 어떤 카테고리가 됐든 구입해보시기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딜레이를 파고 싶다. 그러면 요거 하나 사면은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날 것 같고요. 게다가 그냥 이렇게 노브를 돌릴 때 파라미터 값이 네,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네, 62%, 95%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가 원했던, 만약에 예를 들어 56이 나는 딱 맞았어. 그쵸? 56딱 맞힐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딜레이 사운드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또 프리셋처럼 불러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X기어 시리즈는 가격도 합리적이고 프로페셔널 연주자들이 쓰기도 부족함은 없지만 처음 이펙트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네개 중에 하나는 꼭 한번 구입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사실 지금 어디까지 생각이 왔냐면, 이 딜레이 편 사실 냉정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 저희가 천상계라고 부르는 이 맞습니다. 라인에서 많이 있죠. 일단은 그 사운드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버즈비에서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네. 일단 두 브랜드가 있죠. 메리스. 이븐타이드. 네. 이두 개가 거의 천상계급의 사운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밑에 이제 무섭게 쫓아오는 네.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늘 써보면서 와, 정말 새로운 감성이다. 새로운 느낌이다. 하지만 되게 다른 영역을 좀 가고 있다. GFI 시스템.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지만 아, 글쎄요. 이 저는 진짜로 이 X 시리즈들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리버브로 이제 네. 마무리를 짓긴 할 건데 그냥 어설픈 놈이 나타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놈이 나타난 거고 이게 확실히 이 소프트웨어 개발로도 충분하게 이름을 날렸던 브랜드다 보니까 와, 이게 대충 이게 아니네요. 이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희가 시연됐던 사운드들은 실질적으로 좀 딜레이가 딜레이 레벨 값이 높아서 그 어택 치고 나서 뒤에 다른 소리 좀 크게 나온 소리들이 네. 많았을 거예요. 원래 같으면 좀더 레벨 낮게 하고 믹스량도 좀 그죠, 그죠. 조절해서 드라이 싱어보다 좀 그죠. 좀 조금은 레벨이 적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떨어지게 하는 세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봐도 이 선명도와 이 댐핑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이거가 만약에 공간계랑 이제 같이 다 섞인다고 하면은 이 명료함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리고 저 극단적인 세팅이잖아요. 그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쫓아온 극단적인 세팅일 때도 와, 이거는 드라이 시그널 자체를 전혀 해치지 않게끔 잘 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포 같은 방구석 요포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이거는 이제는 다른 회사들도 정말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심지어 이 X기어 시리즈가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1년 정도 전에 출시가 된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이미 완성된 그때 당시 완성된 사운드였겠죠. 그래서 이 게다가 가장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가격들이 정말 많이 비싸졌어요. 이펙터들이. 근데 이명 브랜드 IK 멀티미디어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런 종합 선물 세트들을 출시를 해줬다라는 것 자체에 기타리스트로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총 씨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가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X기어 시리즈는 전부 다 그 가려운 부분들을 잘 긁어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앰플리튜브 X타임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수평 가겠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일 수 있겠다. 이렇게 드릴게요. 지금 뭐 저희가 계속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쪽 시장은 어렵습니다. 그 실제로 너무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삐집고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그 브랜드들이 가격이 다 너무 많이 비싸진 게 맞아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마치 그이 멀티 공간계 뭐 저희가 앞전에 모듈레이션도 했지만 그 예전에 그 시작할 때 네, 가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꽤 옛날 지금 가격인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 뭐 저희는 버즈비 채널이니까 버즈비 채널 들어오셔서 검색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런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공간계 이펙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엄청 비싸졌습니다. 엄청 비싸졌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사장님께서 이제 퍼즈까지 조금씩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시면서 이펙터 안에 막백 네, 몇만 맞아요, 맞아요. 원짜리 그리고 저희가 기억하는 몇몇의 모델들이 있죠. 합작해서 나왔기 맞습니다. 때문에 또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어떤 기업한테는 3분의 1 가격이고요. 어떤 기업한테는 반값 반 맞습니다. 정도. 그리고 어떤 기업한테는 한40% 정도 약간 낮은 가격?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40%는 아니겠군요. 한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여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는 이미 이 친구가 이미 맞습니다. 그냥 앞서가고 있죠. 완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소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시기에도 소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이거 지금 출퇴근 시간에 에어팟으로 듣고 들으신 분들 더 느낌 올 거예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보시는 분 말고, 물론 컴퓨터 모니터 스피커가 이제 좋다는 전제하면은 또 똑같이 느낄 수 있겠지만, 에어팟으로 지금 귀에 직접 때려 꽂히게 들으시는 분들은, 와, 얘 입자감이 엄청 시원시원하고 명료하네라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제 다른 기업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지금 젊은 연주자들, 그리고 장비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제 아내의 눈치를 보셔야 되는 우리 2,500만 우리 아빠들, 2,500만이나 들어요? 뭐 2,500만까지 안 되나요? 뭐 네. 그러면 1,500만이라고 합시다. 뭐 어쨌든 우리 맨날 구박받던 남자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디어 살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페셔널에서 아마추어 취미까지 다 오를 수다 있는. 오를 수 있어요. 왜냐면 가격도 너무 좋고, 이건 이제 그 가장 추천을 드리는 타겟팅을 말씀드리면, 사실 뭐 프로 연주자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이게 프로 연주자들은 악기를 좀잘안 바꾸려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미 좀더 좋은 맞습니다. 거사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하는 학생,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 우리의 형들, 이거는 진짜 정말 좋은 장담입니다. 가격이다. 이거는 그냥 품절되기 전에 빨리 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의 정도와 왕도. 이 실제로 가장 저는 왜 좋았었냐면 저희가 익히들어 알고 있는 스탠다드한 사운드에서 퀄리티를 맞아요. 엄청 높인 딜레이 사운드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버릴 것 하나 없이 정도를 보여줬다. 그리고 딜레이를 공부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하는데 이 친구는 왕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5. 역시나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다음 시간에 드디어 리버브, 그죠? 저희가 사랑하는 리버브가 이게 찾아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딜레이보다 더 대세가 리버브죠. 리버브에서 끝장을 못 보면은, 이 공간계에서 사실 살아남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 딜레이는 그래도 다들 취향이 계셔가지고, 나는 이쪽으로만 있어도 돼 하시는 분들, 리버브는 아니죠. 리버브는 그 무조건 좋아야 된다라는 이 요즘 인식이 너무 깔려있기 때문에, 리버브에서 어떻게 될지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